진짜 주식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이 또다시 빅스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을 잠식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견조한 상승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다 장 초에는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양매도로 인해서 2,435포인트 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현재 구간에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상승폭이 지금 5호장에 돌입할수록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07%가량 상승한 2,45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상승력이 더 좋습니다. 1.5%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78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현재인데요. 기관과 개인이 담아내면서 상승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물량을 강하게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1,600억 원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3,000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시각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에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노진인데요.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오늘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재상장을 한 기업인데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로 형성이 됐고요. 그 후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에 돌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7,800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건요. HLB 그룹주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HLB가 지난주 금요일 장을 마감한 뒤에 공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선박산업 부분을 떼어내고요. 이제는 제약바이오에 집중하는 물적 분할을 단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HLB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HLB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가격 제한 폭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37,55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주류 업종들의 탄력도 눈에 띕니다. 맥주와 소주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주 맥주가 10%대 강세, 한국 알코올과 보혜양주 그리고 무학 등 전반적으로 주류주들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초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움직임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긴축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다시금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섹터, 어떠한 업종, 그리고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좀 난감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는 리그 핫 이슈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과연 어떤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류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당 30원 50전 상승해서 885원 70전이 되고요. 여기에 원재료와 부자재 가격은 물론 물류비 등의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는 영향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국내 주류 업종들 들썩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종목들 과연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류 가격이 올해 또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인 테마 움직임인지 전문가의 시각도 궁금한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네, 먼저 주류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화가 네. 납니다. 화가 납니다. 지금 네.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네. 이러다 소주 6천에 먹냐거든요.
7,000원짜리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네. 그 지인하고 소고기를 먹고 왔는데 소주 한 병에 7,000원이에요, 그 집에. 와. 이게 양주인가 소주인가 이게 원소주인가 이렇게 봤어요. 네. 아무리 봐도 원소주가 아니에요. 네. 근데 7,000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리고 실제로 저 여의도에 사무실 있으면 그냥 소고기집 말고 일반 그냥 이제 삼겹살 파는 데도 가면 6,000원씩 팔아요. 이미 여의도는 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 상가에서 조금 저렴한 오래된 이제 이런 집은 이제 5,000원. 까지 되고 4,000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000원이 있는 곳을 서울 소재에 있는데 알려주시면은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또 노란톡 있다가 홍보해드릴 텐데 올려주시면은 제가 소정의 사은품이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좀 소주값이 위태로운데 일단 올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당 30.5원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맥주에 대한 맥주가 30원이 오른다고 해서 실제로 출고가는 그것보다 높아지겠죠. 마트 가격은 더 높아지고 이제 소매 가격은 더 높아질 겁니다. 올라간 것에 비해서 세금에 비해서 더 붙이는 가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 상승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맥주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좋죠. 반도체 산업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 반도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소비를 하면 어디선가 세금이 다시 걷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자동차를 걸어놓으면 원래 10% 할인해주는 거를 7% 할인을 해줍니다. 3%만큼 실제로는 증세한 겁니다. 보편 증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건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자꾸 2%에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 제 생각에는 뉴노멀이 올 겁니다. 2% 전부터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도 줄여지고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금리나 피벗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가 멈추는 시기가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지금 고용이 대단히 탄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가 상승 속도는 줄어들고 고용은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황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올라가죠. 또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림도 확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고용이 튼튼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국내 경기입니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편 증세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경우도 지난해 리터당 20.8원이 올랐습니다. 세금을 그만큼 올렸는데 올해는 30.5원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가 넘는 인상률입니다. 이걸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주를 먹을 때마다 맥주를 먹을 때마다 그만큼의 세금을 맥주를 먹을 때마다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돈을 지원한다면 우리는 보편 증세를 받게 됩니다. 사실 반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자 증세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 세금을 걷어가라라는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걷어가지고 보편 감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삼성전자에 감세를 해주고 보편 증세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주가를 나중에 누를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의 경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단순한 소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큰 문제다. 특히 여러분들 서민 주머니 소주 가격과 반드시 연동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에 와닿는 문제니까 이 소주값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고 삼성전자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돈이 빠지면 누군가는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주 가격 인상이라고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국내 경기 자체가 불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식 와이프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영재 전문가님이 굉장히 거시적인 네, 부분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섹터상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사실 이 주류 관련 종목들이 언제 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알코올 손소독제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작년부터는 다시 이제 주류 관련주로 그 테마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서 주류 가격이 지난해부터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류 관련 종목들 이제 물가 상승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썩이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학이라는 종목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주류 관련 종목들 지금 현재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창해 에탄올을 이제 제외하고 제주 맥주라든지 무학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오늘 상승세 나오고서 결국에는 차익 실현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이 거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오름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물가 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한 번씩 들썩이긴 하는데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류 관련주 인상 소식 나오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 테마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기보다는 현 테마로 순환 매장에서 기술적인 반등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서 추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발성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식 와이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섹터 내에서도 주류 업종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선별도 궁금합니다. 우리 주식 와이프님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이트진로를 일단 안 볼 수 없죠. 네, 그렇죠. 일단 실적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9.5%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체감 지수로 봤을 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카스거든요. 우리나라가 소주는 대단히 고정적입니다. 저도 먹는 소주만 먹는데 맥주는 되게 빨리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비 맥주와 크라운 맥주가 양대 산맥을 이뤘었거든요. 크라운 맥주 단가가 좀 싸고 일반적으로 술집 가서 오비 맥주는 먹고 예시장 가서 크라운 맥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하이트가 됐다가 이제 오비 맥주가 이제 오비 라거가 되고 이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또 카스로 갔다가 또 요즘은 테라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맥주는 확실히 유동성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차트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만약에 가려면은 23,000원대에서 바닥을 좀 잡은 다음에 외인기관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가야 될 겁니다. 현재는 당장 움직이기에는 외인기관 매도세가 양매도가 급하다는 것이 지금은 부담이고 주류 가격 아까 이제 그 우리 주식 와이프님께서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좀 동감을 하는 게 실제로 주가가 그 세금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붙여서 수익률을 높아질지 모르지만 제가 저만 해도 7,000원, 6,000원의 소주 한 병이다. 제가 세 번 막 녹다가 두 번밖에 못 먹거든요. 그러면 소비량 자체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이트진로는 좀 바닥을 잡은 다음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온 다음에 좀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국순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순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종목은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나오고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종목을 고르자고 한다면은 바닥권에 있는 하이트진로보다는 국순당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고구마 증류 소주 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다란 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저도 아직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원소주랑 그 화요나 이런 것들은 좀 먹고 있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타먹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는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타먹는 이유가 소주 3병 먹는 것보다 그거 1병 사서 토닉 워터에 타먹는 게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급 소주와 소주 전략이 통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고급 소주를 취급하는 곳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량 좀 나오고 저점을 좀 올리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무학입니다. 무학 같은 경우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울경 쪽이죠.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이제 많이 먹는 그 좋은데이라는 이제 술을 취급하는 데입니다. 부울경 쪽은 저도 이제 그쪽에 그 국토정주 할 때 가서 소주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좋은데이는 조금 이제 여자분들이나 술이 약한 분들이 많이 먹고 남자분들이나 주로 대선을 많이 먹는 저도 대선이 더 대선을 주로 먹었었는데 이쪽에 처음 좋은데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년에 영업이익 159.9억 9,300만 원
전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이 종목도 올해는 오늘은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하이트딜러보다는 차라리 이런 개별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류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목 세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이트진로보다는 국선당과 무학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괜찮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인데요.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주식와이프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중국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에서 철강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 16일까지 KRX 철강지수는 10%가량 상승했는데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주 많이 오른 만큼 이제는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내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철강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식와이프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철강주들의 상승세 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단기 급등세가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각받았던 이제 업종이긴 하거든요. 네. 제가 이런 이제 업종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테마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사이클을 탈 수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모멘텀을 잘 살펴보는 것 역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강 섹터 쪽에 지금 모멘텀 큰 틀에서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철강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튀르키예의 지진 반사익적인 부분에서 이 철강 업종 섹터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이후부터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철강 업종 역시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톤당 철강성 현물 가격 보니까요. 126달러로 1개월 전보다 6%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철강 섹터 가격적인 부분에서 매출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호주 강점탄 현물 역시도 같은 기간 21%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철강사 쪽에서는요. 최근 3개월간 5차례나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과 중국에서도 재고 비축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철강 섹터들이 불과 2021년도까지만 해도 슈퍼사이클을 탔었거든요. 이후에 지금 과대 납폭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업황 바닥을 지났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들도 어느 정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각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최대 정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양회를 지금 현재 앞두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철강 수요가 거의 한 42%가 건설 쪽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제 경기를 살리려면은 당연히 인프라 쪽에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인프라 이제 설립에 있어서 철강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철강 섹터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지난 이제 6일
튀르키예에 덮친 이제 지진 여파로 인해서 철강 산업 쪽에 이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더 이슈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지가 어디냐? 이스켄데룬과 오스마니예 인근의 튀르키예 제철소 3분의 1 정도가량이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들이 지금 현재 모두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근처에 있는 공장 가동자라든지 근로자라든지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숨져 있는 상황이 때문에 지금 생존자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에야 이제 현지 공장들이 이제 정상 가동에 들어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철강 10대 그런 이제 강국 중에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이제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공장 가동이 중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위인 우리나라가 반사익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공장이 정상 가동화 되더라도 지금 중국 쪽에 지진으로 인해서 인프라 쪽에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튀르키예 쪽에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수 수요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프라 쪽을 다시 이제 건립을 하거나 재건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 튀르키예에서 생산되는 쪽을 먼저 이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반사익이 낙수 효과처럼 넘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철강 섹터 긍정적인 지금 수급들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이제 움직임은 그냥 단발적으로 그냥 2, 3일에 끝날 게 아니라 그래도 이번 달 내내 좀 지속이 될 만한 이번 달 말까지 최소 말까지 좀 지속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지금 현재 지진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진용 강제 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내진용 강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오늘 좀 관심 종목들로 한번 제가 집어와 봤으니까 내용들 잘 들으시면은 특징주부터 시작해서 관심 종목까지 종목들 잘 선별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의 상승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영재 전문가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로 인한 이제 수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좀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이제 다시 튀르키예에서 공장을 돌리면 가라앉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탱크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소진한 것들을 다시 재고를 채워야 됩니다. 일단 각 국가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중대나 대대에 이 보관을 해야 되는 탄이나 포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날 이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소모된 소모량을 나중에 다 재고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한 이제 포탄 같은 경우를 다시 닦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다 농간으로 녹여가지고 쓰게 될 텐데 그런 것들 폐 고철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철재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소모되는 새로운 철강들 제품들이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테마적으로 올라온 것들은 다시 조정을 주더라도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쪽까지 본다면은 조금 더 추세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좀 철강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철강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KG스틸이 조금 12% 강세 움직임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 위주로 조금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대형주부터 좀 봐드리고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스틸 종목까지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 주가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빅리그 나올 때 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를 꼭 한 번씩 언급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쌤이 35만 원 선 그때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거진 주가가 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점토 내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철강 업종들의 이슈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철강사로 굉장히 유명했죠, 포스코. 근데 물적 분할을 지난해 했습니다. 지난해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와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나뉘게 되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비상장이 되었고 이름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는 그룹의 지주사적인 역할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친환경 기업으로 계속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 사업부터 시작해서 리튬, 니켈 등 원자재 관련 사업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추후에 이런 사업 분야들이 성장함에 따라 향후 신규 법인으로 이제 분리하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자회사인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를 비롯한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도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스코 홀딩스 보실 때 이 재무적인 부분들도 잠깐만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포스코 제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고 또 특히나 광양 광석 리튬 공장은 예정대로 올해 10월이 이제 10월 달에 준공이 되면서 하반기에 이제 첫 리튬 매출 역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단발적으로 적자가 났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홀딩스 쪽에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구간 월봉상에 지금 매물대 주쌤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단선 구간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선 봤었는데 36만 원선 정도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쪽에서 저탄소 철강 원료 확보에 나선 점 역시도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잘하면은 이제 올해 포스코 홀딩스가 과거에 쌍봉 맞고 떨어졌다면 이전에 쌍봉 구간 돌파까지도 좀 바라봐야 하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빅리그 나오면서 한 번씩 포스코 홀딩스 주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제철 같이 함께 좀 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철강사 하면은 또 현대제철 빠뜨릴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 요즘에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제철 쪽에서도 그 전체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제철은 스테인리스 사업을 현대 비엔지스트의 양도에서 핵심 사업과 보고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사업구조를 재편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대표 적자 사업이었던 단조 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현대 IFC를 신설하면서 컬러 강판 사업을 중단하고 열혈 전기로도 폐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많이 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철강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에서 대표적인 굴뚝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런 철강계 쪽에서도 변화를 지금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냐. 그 저탄소 철강 생산 쪽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그 규제를 좀 완화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흐름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철강 하나 이제 만드는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이제 배출되고 해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해적인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랑 철강 업계가 손을 잡고서 계속해서 이제 ESG 관련된 논의도 하고 있고 철강 ESG 상생 펀드 같은 것들도 지금 적극 활용해서 이런 저탄소 중심의 그런 철강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 ESG 상생 펀드가 만약에 판매가 전부 다 소진이 되게 된다면 1,500억 원 규모의 철강 생산 저탄소화에 특화된 이 민간 펀드를 또 조성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철강 산업 쪽에는 계속해서 이런 뭐랄까요? 친환경적인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제 움직임과 함께 투자 자금 역시도 긍정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제철 쪽에서 최근에 이 열연 강판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긴 했지만 사실 2020년도 보시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매출액이 이제 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2021년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바운스가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흑자이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해내가기 위해서 이 가격 인상을 이제 나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현대제철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국내에서 전기료가 이제 인상이 됐죠. 그래서 이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1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100억 원 정도의 원가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좀 매출적인 방어와 함께 흑자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현대제철의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횡보 중이긴 하지만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매출 실적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까지 같이 좀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NI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요.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스틸 종목들 테마성으로 오름세가 나올 때 같이 동반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무적으로 봤을 때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2022년도 보시면은 매출 실적이 약 1000억 원가량은 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철강 가격이 상승세가 나와서 이로 인한 반사익 수혜를 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지금 수주적인 부분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에 이제 긍정적인 반영이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형 물류센터와 복합 사업단지 등으로 수주가 증가하면서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상 아직까지도 견고한 상승세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테마성 종목이라서 2021년도, 2022년도 쌍봉 맞고 떨어지면서 주가 여기서는 이제 더 시세를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해주면서 결국에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름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NI스틸이 좀 대장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세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NI스틸의 움직임을 보면서 스틸 관련 종목들, 후발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식으로 전략을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철강 관련 세 가지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류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 테마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 중장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두 분의 전문가님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이야기 나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본격적인 수익률 배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종목씩을 엄선해서 출전 후보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가운데 한 종목씩을 출전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수익률을 배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후보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원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람 이름처럼 생겼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최근에 계속 자동차라든지 2차원지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원지 소재의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차원지라는 게 쭉 컨베이어 벨트가 쭉 있으면 여기서부터 처음에 전극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양극화 물질, 음극화 물질이 만들어져서 누르고 열 처리를 해가지고 기다란 이제 그 갔다 오신 분 말로는 양갱같이 생긴 이런 바 형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쇠같이 된건 아니고 반 고체처럼 돼 있는
이 양극재와 음극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서에 있는 공장 설비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곳은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주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주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2030년까지 캐펙스를 지금 10만 톤 수준에서 61만 톤까지 증설할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공정, 추가적인 수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 소속로, 양극재 열처리 장비의 주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점차적으로 음극재 소속로 장비까지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차트 주가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중요한데, 이 회사가 정말로 작년 말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7월부터 거의 이제 장대 음봉 한번 때려맞고 수세가 꺾여서 꾸준하게 때려맞고 내려오다가 지금 5월, 5개월 전부터 조금씩 바닥을 잡고 최근에는 저점을 높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120일선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2차 전지 섹터 워낙에 잘 살아있는 섹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가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저점 바닥 잡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손을 대보자라는 측면에서 원준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종목으로 원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네. 이영재 전문가님이 오늘 그 주류 관련해서 이슈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또 다른 이슈들도 붙어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류 관련 종목들 주쌤 열심히 찾아봤는데 관련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정 제조 및 용적력 탄산가스와 연료용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풍국 주정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기업의 이제 본체 같은 경우에는 주사업이 그 주류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수소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풍국주정에서 효성과 SK, 롯데 등으로부터 수소 원료가스를 공급받아 양질의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2019년도, 2020년도 이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풍국주정이 사실 주류 관련주보다 수소 관련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K-반도체 칩스 관련 관련해서 주쌤이 그 기술주 장비 섹터들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요 결국에는 주도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움직임들 한번 쳐주고요. 그다음에 K 반도체 칩스 이야기 나오면서 낙폭 과대주에 있었던 반도체 장비 종목들 오름세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시장 상승세 제약주가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 쪽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이 풍국주정 쪽에서는 이 반도체 쪽에 노광 장비를 지금 만들 때 들어가는 탄산가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 쪽으로도의 그런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소차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2019년도, 2020년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 나와주면서 쌍봉 맞고서 주가가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좀 움직임을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쌍바닥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수소차 관련 이슈 내지는 K반도체 칩스 관련된 낙수 효과 이슈가 한 번만 더 붙어주거나 내지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류 관련 이슈들 나올 때 풍수 정도 움직임이 들썩임이 한번 있긴 있었거든요. 아예 완전히 손바뀜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구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모멘텀이 좀 다양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풍국주정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국주정까지 각각 한 종목씩 들어봤고요. 두 번째 후보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 조금만 좀 빠르게 진행해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넥스팅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형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데 3D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자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3D NAND 같은 경우는 여러 층을 적층합니다. 200단 이상을 적층해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3D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최첨단 기술이 아니냐면 제 밑에 있는 아파트도 똑같죠. 위에 다 건설하고 나면은 위에 층은 잘 보이는데 이 밑에 지하층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이 메모리도 적층을 하고 나면 제 밑에 단이 검사하기가 힘든데 거기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도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나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회사 같은 경우 2019년 적자였다가 2020년 181억 영업이 흑자, 2021년 221억, 올해는 3분기까지 486억, 이미 전년 실적의 두 배를 넘는 실적을 작년에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게 중요합니다. 2020년에 22년에 있던 영업이 흑자 분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상태, 그리고 중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는 여기서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추세를 그려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두꺼운 매물대인 481선 장기 이평대까지 뚫고 올라온 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넥스틴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넥스틴 들어봤고요. 주식와이프님의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오늘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의료기기 그리고 또 제약 섹터 이슈가 있는 셀루메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셀루메드와 이제 비슷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서 오름세가 나왔었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동부바이오 제약입니다. 동부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카카오 쪽에서 AI 이제 헬스케어 쪽에 그 도전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그런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셀루메드 역시도 과거에 AI 그런 그 로봇 재활 기업 쪽에 투자를 한 이력도 있고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AI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수혜를 또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주쌤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는데 셀루메드 쪽에서 과거에 올 초 전기차 1위 비아디와 같이 함께 MOU를 맺은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과거 셀루메드 쪽에서 배터리 관련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특허권까지도 인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이렇게 지금 의료기기 쪽의 헬스케어 이슈와 함께 플러스로 지금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 들어왔다는 거죠. 특히 지금 정부 쪽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이륜차라고 하죠. 오토바이 쪽에서도 전기차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에 이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셀루메드 역시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잠깐 보도록 하면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1월, 12월 달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주쌤의 점라인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점라인 구간에서 최근에 앞정 구간에서 한번 매물을 한번 소화를 해준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서 셀루메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실적 후보 종목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씩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 과연 두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출전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을지 50대 50 확률입니다. 출전 종목 잠시 후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후보 종목 중에 출전 종목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종목을 네. 탑픽 종목을 3번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2번까지 안에서 승부를 봐야 네. 되겠어요. 3번에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을 네. 말씀드렸던 원준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창 보니까 다 김원주 씨의 근황만 네. 궁금해하시는데 김원주 씨 근황도 중요하지만 김원주 씨는 최근에 TV에서 봤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전히 잘생겼죠. 저보다 네. 형이거든요. 한참 네. 형이거든요. 큰 형님이신데 아직도 저랑 같이 서 있으면 동생처럼 보일 것 같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2차원지 섹터 자체가 워낙에 강한 섹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차원지 중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격 메리트가 없어진 종목들에 지금 손을 대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이 있지만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원중이라는 종목은 아까 차트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 내려왔고 작년 7월부터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 5개월 정도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현재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면서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잃어도 크게 잃을 게 없고 먹기에는 먹을 게 많은 종목입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제일 두꺼운 2만 원대 매물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위에 매물대는 3만 7천 원에서 4만 원대까지는 매물대가 두꺼운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조금 짧게 잡아도 지금 현재 22,550원이니까 22,000원대 인근에 들어가신다면은 한 짧게 잡아도 한 32,000원, 길게 잡으면은 한 40,000원대까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 짧게 32,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17,000원도 잡고 가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은 선택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17,000원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식 와이프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채팅창에 주쌤이 네. 가지고 오는 출전 종목 다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네. 이번에는 제가 거의 정말 비등비등한 종목을 가지고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쌤도 종목 픽하는데 고민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쌤이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출전 종목으로 셀루메드 예,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셀루메드에서는 또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BYD의 전기륜차 네르마 모델에 대해서 정부 승인 추진 중이기도 하고요. 이 국내 전기 이륜차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도 2배 이상 급증 중이기 때문에 성장세를 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셀루메드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주봉상 120주선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인 시세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1차 목표 구간만 목표가 6,500원 120주선 기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가격이 5,760원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보다 단기적인 대응해 나가시라고 5,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셀루메드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모자랄까 봐 세 번째 종목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앵커님의 자질의 문제다. 아니, 저는 자질입니다. 이것은 방송 사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고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완벽한 생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그렇다면은 언급을 안 해주신 마지막 종목 저희가 화면으로 살짝 나가긴 했거든요.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MVH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왜냐? 어쨌든 간 전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하단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잃을 게 없어야 합니다. 요즘 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서 하방을 단단히 잡고 있는 종목이어야 되고 상방도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만 봐도 먹을 게 있고 박스권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MVH 코리아 이 종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VH 코리아 말씀해 주셨고요. 주식 와이프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동국제강이라는 기업을 가져가는데요. 이 종목을 지금 한 1분 만에 브리핑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혹시 동국제강 브리핑 듣고 싶은 분들 위해서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이 동국제강 관련된 기업 내용들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6월 철강 사업 부분을 이제 두 곳으로 인적 분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동국제약 쪽에서 배당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고철 가격이 인하가 되면은 전기로를 만들고 있는 이 동국제강 역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국제강이 복합적인 이런 모멘텀들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동국제강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출전 후보 종목 6가지 종목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방법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이제 3분 뒤에 헤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3분 뒤가 아쉽다면 네. 또 3분뿐만 아니라 네. 3일 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석 달 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네. 저희 밑에 있는 노란 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최신형 핸드폰, 노트, 저는 노트 20을 쓰고 있는데 노트 20도 요즘 최신형은 아니죠. 노트 9까지는 제가 이거 QR을 찍었더니 잉크가 안 뜨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핸드폰들은 카메라 창만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잉크가 뜹니다. 안 뜬다 하면은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확대를 하시면은 뜨고 어렵다 하시면은 문자칸에 샵 3772라고 쓰셔가지고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시황이라든지 또 네. 실시간 뉴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해드린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떠한 시간 준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2023년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시장에 지금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주도주를 꼽아보자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쌤이 딱 지금 골라놓은 주도 업종들이 있고요. 또 주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쌤 온라인 강연에 무료로 수, 목, 금 이렇게 이번 주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톡방에 네. 넘어오시면은 무료 온라인 강연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또 한 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비니거 언제나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만나뵙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함께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